평평한 대로로 가고 있는데요. 이 고가를 넘어서면 이제 안양으로 나오죠. 과천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밑에가 지금 제1호선 전철역 일반 열차 KTX 다단입니다. 일부가 다니죠. 일반 열차. 여기가 지금 홍해사거리거든요. 예,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수원 쪽으로 흥안대로죠. 왼쪽으로는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일본 국도였으니까요. 시흥 쪽으로 빠지는 그런 길입니다. 바로 지금 마주 보이는 곳이 이제 사거리 지나면 안양 교도소입니다. 안양 교도소 이 옮기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안양에서는 이제 옮겨서 좀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의왕하고 서로 이제 조금 이렇게 체인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권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의왕하고 안양하고 군포하고는 세 개가 합쳐야 되는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의왕 가구단지가 있거든요. 전에는 잘 됐는데 요즘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 가구 회사가 망명으로 들어와가지고
신호등이 좀 굉장히 깁니다. 여기가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상거리 길이기 때문에 저 갈미로에서 이제 나오는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좀 길어지네요. 1분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고가도로가 외곽 순환도로 여기가 IC거든요. 왼쪽으로는 이제 농산물 센터가 있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개원예술대학교가 있죠. 왼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오뚜기 회사고요. 많이 커졌죠, 오뚜기 회사도. In a moment, speed limit is 80 kilometers per hour. Drive carefully. 전방에 전용 채로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80km.